특임대에서 저격수로. 아, 네, 스나이퍼로. 스나이퍼로. 아, 그러면 H 형님. H형님하고는 동기고, 같이 UET 교육 기초 수료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특임대 가서, 같이 특임대 저격수로 발탁돼서 그렇게 가죠. 안녕하세요. 새치얼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제대를 하시고의 삶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UDT, CM, 네. 저격수 특임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지금은 대한민국 아름다움의 중심 강남 청담동에서 네. 하엄샵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한익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아, 제 소개요?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UDT 시대에 특임대 저격수를 근무했었던 한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청담동에서 한 12년 넘게 미용을 하면서 샵 하홈을 운영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한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UDT와 헤어 디자이너라는 게 사실 잘 매칭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UDT 들어가기 전부터 뭐 헤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들어가기 전부터 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전혀 없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체대 준비를 했었고, 네, 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는 학생에서 그냥 UET 간 사람으로서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제가 집이 가난했었어가지고 아, 예. 가끔 제가 제 머리를 잘랐었던 기억은 나요. 돈이 저도 없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머리 잘랐을 때 반응이 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자면은 머리 자르러 갔다 오면 애들이 아, 머리 이상하다 이랬는데, 제가 직접 자르고 가면 오히려 애들이 야, 머리 예쁘다.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UDT를 그것도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그냥 일단은 멋있었어요. 아, 예. UDT는 멋있죠. 멋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삶이 너무 막 가난하고 체대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 뭔가는 해내야겠다.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그 뭐가 있을까 했는데 군대로 가래요. 예. 그럼 좀 특수부대를 가볼까 해서 원래 특전사 가고 싶다가 아, 예. UDT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군을 좀 지원하게 된 거죠. 아, 그때 UDT에서 뭐 직책 이런 게 어떻게 되셨죠? 예, 특임대에서 저격수로. 아, 네, 스나이퍼로. 스나이퍼로. 아, 그러면 H 형님. H형님하고는 동기고, 같이 UET 교육 기초 수료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특임대 가서, 같이 특임대 저격수로 발탁돼서 그렇게 가죠. 그럼 네. 혹시 제대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대를 결심해야 된 계기는 조금 좀 슬픈 현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조금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었어요. 집안에 돈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군인 월급으로는 아, 도저히 쉽지가 이제 않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만 먹고 잘 그렇죠. 살긴 나만 먹고 괜찮은데.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 뭘 할까 하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시다시피 솔직히 너무 그 UDT, SSU, 그 특수부대원들 너무 저는 봉급이 적다 생각해요. 그렇죠. 솔직히 막 미군들과 비교해봐도 뭐 그렇죠. 3분의 1 아니, 반절 이게 막 훨씬, 맞아요. 태반이니까. 훨씬 예. 더. 그럼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네. 제대를 하셨는데 UDT7 특임대 저격수에서 네. 이제는 여심을 저격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헤어 디자인을 꿈꾸게 되셨나요? 살짝 스쳤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자르는데 되게 예뻤으니까. 아, 그리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운동 말고 막 완전 다른 이런.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돈을 많이 번대요. 네. 청담동 디자이너들 돈을 많이 번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여자가 많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남중남고에 아, 군대가 이제, 군대까지나 군대가, 예. 다 남자. 거기다 운동했었지. 여자친구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아, 궁금한 거예요. 이 여자 많은 데가 좋을 것 특히 그 같고. 아름다움의 세계. 그쵸, 그쵸. 그래서 아, 모든 게 저한테 충족을 해서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을 했죠.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선배님이 차홍 아르더부터 네네, 맞아요. 시작하셨었죠? 근데 전국에도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이 맞아요. 수천, 수만 명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샵이 있는데, 네. 근데 스타트를 청담에서 아. 이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좀, 저는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군대 안에서 자격증 땄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 예. 전역하기 전에, 두 번째로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고민한 찰나에 차홍 원장님이 TV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시사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좀못 찍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그래서 차홍 아르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일 집을 뺐어요. 그날, 법무부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증금 200밖에 안 됐으니까 저200 주세요 빼고 그 다음날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청와대를 갔어요. 그래서 아, 난 여기 면접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력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가서 나 일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위치를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으니까 독특범 분명히 배웠는데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 지금 지원하려고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서 대표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뽑고 있을 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날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죄송한데 이미 이력 접수는 끝났고 오늘 면접 보는 날이라서 안 된다. 다음에 지원해 주시라 하고 끄는 거예요. 근데 사나이 위티잖아요. 그렇죠. 사나이 위티. 사나이 위티. 아이씨 뭔데 나를 이러면서 나는 내가 가겠다는데 왜 내 길을 막아. 저는 그렇게 됐죠. 나 다시 전화했죠. 죄송한데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제발 가게 해달라. 아 단호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안 됩니다. 그 당일 서울 말 안 됩니다. 딱 그 전화. 딱 그때 아 이거 세 번 전화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5분 뒤에 한 번 전화했어요. 당일 똑같이 죄송한데 안 된다 끊는 거예요. 고민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일단 뭐 안 된다 하니까 세 번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좀 딴 데 한 군데 더 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면접 보려고 전화해봤어요. 근데 거기 바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봤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강호동 씨가 다니던 헤어샵이었어요. 유명한 헤어샵이었는데 되게 크고 좋았어요. 거기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출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아시죠? 난 장호인데. 그러니까 그 뭔지 아세요? 뭔가 안 되는 곳은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면접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다. 다시 하고 끊고 다시 차원 전화했죠. 와 그러니까 먼저 안 가겠다고 확답을 짓고 그쵸, 그쵸. 또 연락한 거네요. 그쵸.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 아 그치. 그래서 끊고 바로 차원에 전화했죠. 죄송한데 혹시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근데 목소리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때 머리가 싹 돌아갔죠. 아 저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사람인데 혹시 대박. 위치를 모르겠다. 찾아봐도 위치 좀 알려줄 수 있냐. 네 그럼 오세요 해서 그래서 갔어요. 와 미쳤다. 그래서 갔죠. 근데 이미 면접이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그 저를 만났던 분이 제가 목소리 말하니까 딱 알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언제냐 배고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캐리어 들고 있으니까 또 불쌍해 보였어요. 까무잡잡하고 그 살 쪽 빠져있고 왜냐면 저녁까지 저녁 얼마 안 됐으니까 하고 막 그 상태에서 이제 왔으니까 그분도 나 좀 기다려봐라 하고 또 창원대님이 원장 좋으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한번 면접도 한번 더 보겠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마음에 든 거죠. 아 얘는 뭐라도 할 놈이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왜 캐리어도 집도 빼앗겼는데 그럼 어디서 자려고 그러니까 아 저 어차피 아무데나 자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일 바로 기숙사에 제 짐을 풀고 바로 다음날 출근했어요. 맞아. 그래서 창원으로 돼서 그렇게 미용의 일을 시작했죠. 진짜 기회는 맞아요.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사람한테 주어진. 아 그렇게 되셨구나. 그렇게 해서 차홍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들어오셨어요. 그쵸, 그쵸. 근데 차홍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감히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정말 최고잖아요. 이제 탑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거기서 일과라든지 뭐 수입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셨는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해요. 만약에 워라밸이 중요하다면은 고3한테 워라밸을 추구할 거냐. 고3도 고3이면은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뭐 한 공부 안 해도 학교 가서 한 5시간 공부하고 남은 시간은 놀아. 자기 취미 즐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죠. 워라밸은 워라밸 지킬 수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이뤄내고 10년 20년 고생을 해서 그러고 나서 여유가 생겨 그럴 때 지키는 게 워라밸이지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하면은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만 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맨날 일만 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자고 이런 식으로만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얘보다 일찍 출근하고 얘보다 늦게 늦게 퇴근하자. 그 얘보다 더 미용의 시간을 쏟자. 그래서 항상 뭐 지금도 거의 7시까지는 출근을 해요. 웬만한, 아침에요? 네. 지금도? 원장님이신데? 네네. 샵은 보통 한 10시, 11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6시 반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때는 당연히 거의 한 6시까지는 출근을 무조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또 작업하다가 제가 마감하고 퇴근하고. 그때가 입사를 하셨을 때가 디자인에 대한 커리어가 전혀 없었을 때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디자인 될 때까지는 4년 반이 걸렸죠. 아 디자이너 될 때까지는 수습으로 4년 반 하고 나서 디자이너가 돼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수습 혹은 그런 인턴이실 때 수입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이거는 사실 이게 밝히기 조금 힘든데 그냥 군대 월급보다는 많으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수습 때는
사실 뭐 떼고 하면은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50? 아. 왜냐면 기사 살았으니까 기사비 좀 떼고 막 이거 떼고 하면 한 50 됐었고 그리고 뭐 조금씩 올라서 80 뭐 몇 년 80 그러다가 100 그래서 스텝 때 제일 많이 받았던 돈이 1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4년 반 만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셨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수입이요? 네. 수입은 사실 저희는